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교육의 불모자 같았던 당시 저는 진리와 봉사라는 신념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1938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저는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폐교했습니다. 해방 후 1954년 저는 어려움을 딛고 서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세상에 나아갔고 저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세계입니다. 저의 오랜 신념을 세계를 향해 펼쳐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